17 성순면에 있는 황정남이라고 합니다. 아, 우선 저 임실은 청정지역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 에코 매니저 본분이 생태를 살리는 그 교육이라고 알고 성수산을 자주 가봤는데 거기에 뜻이 있고 거기에 한번 참가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 임실은 성수산은 더구나 더 이 자원이 많아요. 소개를 하고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거기는 태조 이승계 친필도 있고 또 전도전 연속극을 촬영했던 곳도 되고 그래서 학생이나 부모님들이나 많이 관광을 와요. 거기에 조금 더 알리고 싶고 또 그게 알리는 과정에서 나도 좀 생태나 숲이나 문화나 좀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알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뜻이 있었습니다. 성수라는 데는 그래도 맑은 물, 참 울창한 숲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홍보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좀 깨끗한 골짜기, 깨끗한 그 고장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. 상해암이라는 데가 조그마한 암자였는데 그 태조 이성계라는 분이 100일 기도를 했는데 도가 안 터지니까 3일을 더 해가지고 그 3일 만에 이제 머리가 맑아지면서 도가 터졌다 해서 삼청동이라는 자연 속에다 비를 세우고 갔어요. 그리고 상해암이라는 그 간판도 지금은 암자를 정부에서 조금 큰 사찰로 변모시켜서 해서 관광객이나 그 길을 받으러 정치인도 많이 와요. 발전적이면서도 미래다.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창창하고 꼭 해야 되고.